호응이 좋아서 주가가 많이 뛸 것 같습니다. 네 덕에 이 3개월이나 공정을 앞당겼네. 애썼다. 용도 변경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그랬죠. 오 장관한텐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장관이든 국장이든 다 돈이지 뭐. 아, 회장님, 이 얘는 전략기획실 실장입니다. 염려 마. 절대 안 들켜. 강연기 어페럴 상무 와 있습니다. 들어오라 그래. 여기 다 계셨네요. 어서 와라. 저 오늘 회장님한테 상 받아요. 나머지 주식 5만 주다. 이제 다 건너갔네. 고맙습니다. 어페럴 실적 보고도 받으셨죠? 이거 100% 초과 달성했답니다. 그래, 1년도 안 돼서 다 망해가는 회사를 잘 살렸네. 다들 널 사장 자리에 앉히라더라. 그래서 저도 제 거 돌려받으려고요. 주식 맞교환 다시 하시죠. 회장님, 그 10배 장사인데 거절 못하시겠네요. 근데 왜 본사 주식을 모으려는 거야? 이제 야망이 생긴 거야? 네. 얘한테 자리 뺏기고 나니까 정신이 드네요. 강 사장, 이거 보라고. 둘이 경쟁 붙여놓길 잘했잖아, 응? 그러네요.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싸워봐 하디. 난 일 제일 잘하는 인간한테 내 자리 줄 거니까 알아서들 해. 5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아니면 어딜 갔을까? 상관없지. 그래, 윤정환이 없으니 난 내 세상 즐기고 살면 그뿐이야. 여보, 난데요. 에밀리도 못 찾나 봐요. 아가씨 예정일도 다가오는데 큰 걱정이에요. 시댁에서 정말 아이를 인정 안 한대요?